정부가 공공부문의 단체 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479개 기관의 단체 협약을 살펴봤는데 179개 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노조 단협과 규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법령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했다고 분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무원 165개와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등 모두 479개 기관의 단협을 살펴봤습니다. 이 중 37.4%에 해당하는 179개 기관의 단협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법 우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48개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 경영권 침해 등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단협도 135개 기관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즉시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등에 포함된 불법, 불합리한 요소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실태 확인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체협약의 경우 법원의 판례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의 정부와 노조의 대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노사 부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정부는 사실은 그 노사 관계에 있어서 어떤 중립적인 입장이거나 어떻게 보면 보다 약자적인 측면을 좀 그 보호하려는 그런 측면이. 한편 정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